마지막 30분 동안의 마감 전략,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시장이 어렵게 시작했는데 코스피가 좀 상승 전환했습니다.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네, 지금 사실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것 자체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의 인터뷰가 굉장히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좀 키워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하지만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또 다음FOMC 회의에서 논의는 할 것이다. 정해진 바는 없지만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인터뷰가 시장이 기대했던 점이 좀 컸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었지 그전과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12월 장세에서는 뭐 자이언트 스텝을 추가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좀 부각되는 모습이고요. 그로 인해서 시장도 뭐 초반에는 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만 낙폭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장 초반과 오전장까지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매도세를 좀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는 코스피, 코스닥과 콜옵션에서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됐다라는 점들도 살펴보신다면 FOMC 회의에 대한 부분이 뭐 100점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쪽으로는 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에 기관성 수급에서도 금융투자가 좀 매도를 해서 그렇지 연기금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저가 매수 기회는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뭐 수급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사실 외국인이 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4조 5천억이나 되는 매수세가 코스피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 수급이 한 번에 다시 빠져나가는 방향성으로 터널라운드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물론 상승폭이 좀 제한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뭐 금리에 대해서 너무 우려를 하시면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. 결국에는 업종 순환매를 노리면서 연말 시장을 좀 가져가야겠습니다만 오늘 강한 섹터가 움직이는 흐름은 뭐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이 몇 개 없었습니다.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뭐 사우디와의 사업이 부각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는 좀 강한 시세를 좀 만들어내는 현상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소개됐던 뭐 히림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중장비 쪽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자금이 좀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좀 움직이는 섹터가 되니까 포트에는 하나 정도 아직 좀 덜 상승한 부분에서는 좀 구성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시장은 너무 최악으로 좀 보기보다는 좀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듯한 양상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전문가님은 마지막으로 또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. 네, 뭐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와 좀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과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은 좋아 보이는데요. 제가 11월 1일자 그저께 좀 말씀드렸던 대한전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케이블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선정을 해드렸던 흐름이고요. 특히나 사우디 회사와 케이블 합작사를 좀 건립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그와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빈살만 왕태자가 방한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강한 시세를 그저께 좀 보여줬고 또 내일이면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또 사우디를 방문할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시세가 좀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. 다른 섹터의 흐름들보다 좀 상승폭이 좀 덜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같이 편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종목으로 좀 편입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이 역시 뜨거운 상황인데 그중에서 대한전선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종목 또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